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보니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문덕빈 킬리만자루의 그 표범이고 싶다. 어서 오세요. 저기요. 우선이? 네. 여기 어떻게 왔어? 아 여기 당수 아저씨 없어요? 당수? 여기 없지. 여기 어떻게 왔어 여기? 여기 다. 저번에 결혼식장에서 당수 아저씨가 여기 가게 오면은 오리고기 공짜 준다고 해서 이번에 쉬는 날이라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저기 우리 집에 이제 엄마 친구들 온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으면 좀 꿀쭘해서 좀 우리 고기 좀 먹을 거. 그래 반갑다. 네. 야. 네, 그래서 왔어요. 야 그걸 기억하고 온 거야? 아 예. 아니 공짜로 준다고 해서. 아니 공짜로 온 것도 있는데 당수 아저씨도 보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높은 데 있어가지고. 아 여기 맨 위에 있으니까 맨 윗집이니까. 네, 어. 아니 그 어떻게 왔는데? 여기 버스 네 번 갈아타서. 버스를 네 번 갈아탔다고? 네. 버스 네 번 갈아타고. 이거 그냥 홍장 먹으러 이거 네. 진다 그래가지고 이거. 네 번 갈아타고 30분 걸고 왔어. 30분. 이게 네. 언덕에서 이거 올라온 거네. 네. 3시간 걸렸어. 3시간? 네. 앉아. 네, 형, 아니 굳이 여기까지. 아니 그래도. 그래 앉아. 여기. 두개 앉아. 가방 벗어, 가방 벗어. 야, 이 가방 이거 언제, 아직도 있나, 이거. 여기 앉아, 여기. 뭐. 혼자 온 거야? 아니, 혼자. 아니, 혼자 이걸 먹으러 왔다고? 아니, 혼자인데. 알았어, 물 줄게. 기다려. 기다려. 오징어 튀김 먹고. 자, 오리랑 미나리랑 또 조합이 좋아. 아유,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네. 아유. 어떻게 여기 2시간, 3시간 동안 걸려서 여기까지 왔냐? 아유, 그래서. 야, 대단하다, 너도 진짜. 이거 먹으려고. 사실 내가 말하던 오늘 또 엄마 친구들 와가지고 좀 뻘쭘하니까. 야, 흘리지 마. 뻘쭘하니까, 좀. 자, 메인, 오리고기. 이야, 맛있어 보이지? 니 또 왔다 그러면 내가 양념 누가 또 안 아끼고 열심히 우셨어. 우리가 왜 오리 양념 주물러. 이거 우리 제가 주물러 올리. 저때 뭐야 메뉴판 보니까 주물러 말고 로스 같은 거 있던데 좀. 아니 로스는 양념이 안 된 건데. 제가 좀 매운 걸 좀 못 먹어서. 아 이거 안 매워 그냥 먹어봐. 근데 저 생각보다 좀. 아니야 먹어 그냥. 이거 로스로 하면 다시 물로 씻어가지고 다시 해야 돼. 아니 이거 제가 이거 불닭볶음면 이거 까르보나로도 못 먹어가지고. 아니 그럼 먹지 마 그냥 일단 구워봐. 신라면보다 매워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거 안 맵다니까. 어린애들 다 입맛이 다 왔다니까. 아니 먹어 얘기해 일단은. 로스 하려면 다시 물로 씻어내야 된다니까는. 그렇게 그럼 진짜 그렇게 로스로 달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 저는 형이 먼저 뭐 먹을 거냐고 메뉴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아 그런 거 안 물어봐 그냥 줘 우리는. 아 어차피 또 이렇게 또 가족들 왔는데 이렇게 또 그냥 알아서 딱 입맛에 맞게 주는 거지 뭘 그걸 내가 물어보고 또. 편의점 같은 거. 아 편의점 가려면 50분 더 걸어가야 돼. 어떻게 가려고. 아 그냥 먹으라고. 왜 편의점 왜. 초코레몬이나 좀 매우면 좀 우유 같은 거 끓여가지고. 아 이거 먹으라니까. 이거 짠무라니까. 먹어 그거. 짠무라고. 먹어봐. 직접 담근 거예요. 우유 같은 거. 아니 우유를 여기서 찾으면 안 되지. 우유가 없어 여기는. 편의점 그럼 뭐 어떻게 불 꺼? 편의점 갔다 올까? 50분 걸리는데. 아니 좀 차로. 나 차? 아 나 지금 술 마셔서 안 돼. 아까 나 소주 한 6잔 먹었어. 나 여기 자거든. 그러니까 나는 운전을 하면 지금 운전이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안 돼. 너 아직 면허증 안 땄어? 면허증 있는데. 장롱 면허야?
아, 면은 있는데 저번에 아빠 집 긁어가지고. 아. 아니 여기 앞에 애들 또 세발 자전거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가? 아, 세발은 걸어왔냐?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낫잖아. 그냥 이거 안 맵죠? 안 맵죠? 안 매 안 매. 이거 좀 맵다 싶으면 그냥 물에 씻어 먹어. 뭘 또 의리를 찾고 있어. 맛 어때? 맛있어? 아니 생각보다 안 맵지? 생각보다 좀 매워. 맵다고? 예. 안 맵다니까. 안 매운 거라니까 이거. 너 신라면 먹잖아. 신라면 잘 안 보여줘. 그거보다 안 매운 거 안 매운 건데 이거야? 아 저는 뭐 국회에 있는 고리 이거 로제 이거 훈제 같은 거에 허니 머스타드 소스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멀리서 왔잖아. 그지? 주는 대로 그냥 쳐먹어. 생각보다 잘 먹네 근데. 그냥 맛있어? 좀 맛있는데. 아 매운 거야? 매워? 매운 하려고 사이다에 그 타먹어 그러면. 지루를 임명하지 말고. 아 근데 이거 그런데 양파 먹어 매우면. 오늘 고기 먹지 마 너. 오늘 자격이 없다. 아니 매운 아니 먹지 말라니까. 양파 먹어. 이거 다 넣어야 하는 거. 아니 먹지 말라니까 고기는. 이거 안 매운 걸로 유지를 줄 테니까 이거 먹어. 자 여기 챙겨준 사람도 감자 먹어. 야, 야. 가라 그냥 집에. 아니 고기 먹지 말라니까. 아니 먹지 말라니까. 아니 맵다. 그래 양파 먹어. 아니 아니 약간 맵다 이거지 그냥. 먹을만 하잖아 근데. 아니 맛있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미나리 꼭 먹어. 어? 응. 강수 아저씨 아직 안 왔어. 아 안 와 오늘. 응. 오늘 안 와요? 안 와. 아 세배 하지 마라. 세배 또 없어. 우리 고기나 먹고 가. 밥 해줘? 대답을 해라 어린이 얘기하면. 네. 쌍놈 새끼가. 아 약간 뷔페 보면 이거. 아 그니까 없다니까. 머스타드 소스 이거. 아 머스타드 소스 사와야지 니가 편의점에서. 약간 오리 이거 약간 찌고 맛있다. 쌍 너무 오리 새끼. 맛있어요. 먹어. 풀리지 좀 말고. 많이 먹었어? 아, 그만 딱 유형 먹으면 딱 그럴 것 같아. 아, 물 먹으면 더러워질 걸 누가 하고. 자, 볶음밥 들어갑니다. 네 일부러 맵다고 해서 김 많이 넣는 거야. 날철 다 들어가 있잖아. 조금만 알맹이 안 보여 이거? 저 색깔? 뭐 당근 아니 날치알이요. 아, 날치게 해버릴 거 같아. 치즈 같은 예명 같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원래도 치즈 없어. 저 사진 찍을 때나 치즈 이래. 그런 거 없으니까. 치즈... 없다니까는 편의점에서 사오라니까.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뭘 여기서 찾고 있어. 우유랑 물 여기서 왜 찾는 거야? 그럼 미리 네가 사왔어야지 편의점에서. 그런 것도 안 사와서 뭘 다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응? 마늘은 구워놓고 처먹지도 않고. 마늘 굴 거면 왜 구운 거야? 저도 모르게. 장식용이야? 저도 모르게. 안 구우면 안 먹으면 굽지를 말어. 아 근데 치즈가 아 치즈가 없다니까. 아, 없는데 앞으로 있으면 더 앞으로 있으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아니, 할게. 있으면 더 장사 잘 될 것 같다. 너 오면 아니 더 없어도 아니 치즈 사는 사람 너밖에 없어. 아니에요. 아니야 장사 안 돼도 되니까 치즈 필요 없어. 아니, 장사 다 될 거예요. 어, 아니야 괜찮아. 아니 무조건 아니야 밥이나 처먹어. 치즈 있으면 헛소리 그만 짓거리고 치즈 있으면 처먹으라니까. 체인점 아 아무런 하지 마. 한 마디도 하지 마. 체인점 되는 거야. 꼼짝도 말아. 치즈 있으면 움직이지 마. 그냥 알아서 먹어. 자 밥 볶음밥 내가 다 밥 볶아왔으니까 이제 먹어.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눌러붙어서 또 막 먹는 맛이 있대, 누룽지처럼. 마늘 같이 먹어, 마늘. 처먹으라니까.
이거? 물 먹을. 어, 야, 우리 다른 거 싹 다 먹었네, 볶음밥이랑 고기랑. 야채를 안 먹는구나, 니가. 아니, 맞아. 마늘이랑 고추랑 이런 걸 먹어야 건강해지고, 키도 크고. 어? 걔는 이제 가. 빨리 가, 이제 먹었으면 단체 손님 받아야 돼. 아, 다음부터 오지 마. 오래 걸리니까 그냥 집에 있어. 먹고 싶은데 택배로 보내주고 할 테니까. 아니 생각하지 마. 아니야.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 세배, 아, 세배, 어, 그거 안 해. 아, 그냥 꺼져. 꼴놈이 꺼지라고. 어, 아니 꺼지라, 나 가라니까. 아, 세배고 나버리고 가. 내가 할게. 세금 많이 받으십시오. 돈 좀. 이걸 모아달라. 가. 꼴놈이, 야, 편의점에 꼭 가서 네 마요네즈랑 뭐 사라. 뭐 사든. 가. 꺼져. 다시 오지 마. 꺼져.